서울파이낸스 박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비즈니스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으면서 위기 이후 맞게 될 더 큰 도약의 시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다른 길을 찾음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뜻의 손자병법 이후 위직 이환 위리를 인용해 현재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3일 SK그룹에 따르면 21일 2022 CEO 세미나 폐막식에서 최 회장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자는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계열사 CEO들에게 지정학적 긴장 등 거시 환경의 위기 요인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각사별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데이터 기반의 경영 전략 실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각사 최고 재무 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CEO 세미나에서 CEO들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들을 점검하고 각 요인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경영 시스템 2.0 구축과 연계한 그룹 고유의 경영 철학과 방법론 업그레이드,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이사회 역할, 역량 강화, 2030년 R200 달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경영 시스템 2.0은 최태원 그룹 회장이 지난 6월 확대 경영 회의에서 재무 성과 등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유무형 자산, 고객 가치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 시스템을 혁신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개념이다. 조대식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은 19일 개막 스피치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글로벌 1위 수준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야 하며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 성장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경쟁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만이 장기간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각 사별로 이른 시일 안에 경제적 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파이낸셜 스토리를 보완해 기업 가치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이번 CEO 세미나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의장 등 주요 경영진 30여 명이 참석했다.